전국을 56개 생활권으로 나눈 정부의 지역발전 구상이 확정됐습니다. 대구, 경북은 모두 10개 생활권으로 구성됐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역정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생활권에 속한 3, 4개 시군이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대구, 경북은 10개 권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구와 안동, 구미, 포항이 각각 중심인 네 곳의 중추도시 생활권, 영주, 문경, 경산과 연접한 시군들을 묶은 세 곳의 도농 연계 생활권, 그리고 나머지 농어촌 생활권 세 곳입니다. 지난 3월 6일 영주시와 봉화군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협약을 체결하고 18건을 발굴,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역생활권의 가장 큰 특징은 5+2 경제권에서 광역단체가 갖던 사업 주도권이 시군 단위로 내려오는 점입니다. SOC 등 덩치가 큰 사업 대신 교육, 복지 분야 등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점도 눈에 띕니다. 현재 각 생활권에서 제안한 2천여 건의 사업을 정부가 심사 중인데 빠르면 연말부터 예산 지원이 시작됩니다.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공동 운영 및 산골 철도 역사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업 방식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뀌고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을 독려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읽힙니다. 그러나 생활권을 구성한 시군 간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경우 이를 조정할 광역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는 점에서 생활권 구상의 구조적 취약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